오늘 이슈는 소화기 얼굴 분사 위장약입니다. 요즘 길빵이다 뭐다 간접 흡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 다툼에 이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습니다. 미국 유타주의 도심에서 축제를 구경하던 존 버드 씨. 한 카페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데요. 그러자 카페 주인이 소화기를 들고 나타납니다. 손님을 위한 공간인데 왜 담배를 피우냐는 거죠. 버드는 테이블에서 7m 이상 떨어졌고 유타법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담배를 다시 피우려 했어요. 화가 난 카페 주인은 버드의 눈가에 대고 소화기를 분살거립니다. 사건 이후 그는 안전요원에게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는 허락까지 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. 소화기까지 뿌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마구마구 쏟아졌고요. 결국 카페 주인은 사과문을 올리고 카페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밝혔어요. 카페에 온 손님들을 생각한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폭력까지 써가면서 흡연을 막은 건 좀 지나친 것 같네요. 어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위장약 200여 품목의 판매를 잠정 중지했습니다.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든 약들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기 때문이에요. 라니티딘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같이 현대인에게 흔한 위장질환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원료인데요. 산타, 글포스디엑스, 이 익숙한 이름도 많이 보이죠. 현재는 제조와 수입, 판매가 모두 중지됐고요. 전량 회수될 예정입니다. 복용 중인 사람은 본인 부담금 없이 다른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요.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도 남은 약에 한해서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식약처는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해로울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. 장기간 복용했을 때의 영향은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기는 어렵겠죠.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맨날 속풀인 것도 서러운데 약까지 정말.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이번 주 잘 보내셨어요? 주말 푹 쉬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안녕!